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요한 2서 1장 10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요한 2서 1장 10절에서 13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시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오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면대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입은 내 자매의 자녀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한 시간도 사도 요한이 마지막 문안 인사를 하는 그 대목 중에 가까이 할 자와 가까이 하지 말 자를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받아야 할지, 가까이 할 자는 누구이고 가까이 하지 말 자는 어떤 사람들인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도 요한의 그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쓸때그 당시의 그 심정 그대로 우리도 가질 수 있게 하셔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귀를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종에게 이한 시간도 이 말씀을 입술에 넣어주셔서 그 입술에 넣어준 그 말씀이 다름질을 하게 하여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본질적 의미가 무엇인지, 왜 이런 말들을 해야만 했는지, 오늘도 종이 사도 요한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편지를 쓸때 보면은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데, 결론에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강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이서를 마지막 이렇게 갈무리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사도 요한이 지금까지 가르친 이 교훈에 창념하지 않는 자들은 가까이 하지 말고, 반대로 사도 요한이 전한 그 복음에 동일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같이 사귐을 갖고, 그렇지 않는 자는 사귐을 갖지 말라 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만큼 뭐냐면 이 복음이 소중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이제 순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들은 그걸 거룩을 얘기를 하거든요. 거룩을. 그 거룩은 다른 이질적인 요소가 섞이지 않는 상태를 거룩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룩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고, 두 가지 씨를 밭에 뿌리지 말고, 그 다음에 종자가 다른 두 마리를 두 결의로 해가지고, 결의해가지고서 밭을 갈지 말고, 두 가지 직조된 옷을 입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순수성, 그 거룩성, 그거를 지키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럼 그 거룩을 해치는 것이고 뭐냐면 혼합이라면 혼합. 그래서 마지막 때는 마귀라는 놈이 그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해치기 위해 가지고서 온갖 것들 다 섞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나라의 음식들도 한식 이렇게 할것 같으면 아주 그것이 고유한 음식이었는데, 이제는 한식 하나 가지고 안 돼요. 퓨전 요리를 해야죠. 그 퓨전 요리를 한다는 얘기는 다양한 그 요리가 한데 어우러져 가지고서 복합적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서 음식을 하는 것들을 말하잖아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 가지고서 이 시대 사람들이 퓨전 요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혼합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교회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것 같으면은 지금 이 시대 교회가 혼합된 그런 복음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 혼합된 건 복음이 아니죠. 그런데 그 혼합된 것들이고 뭐냐, 항상 뱀의 말에 두 가지 혀로서 하늘의 말과 땅의 말이 섞이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편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예수를 믿는 것도 믿고 우리가 행하는 것도 의가 된다는 것 같으면 그것 이상 좋은 거 없지요. 그것이 썩김이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직조된 옷을 입지 말라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인간의 의의를 섞으면 두 가지 직조된 옷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의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섞이면 두 가지로 만든 그러한 옷이 되어버려요. 그거 입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제사장들에게 입혀주는 옷들이 뭐냐, 세마포 옷을 입히는데 그 세마포 옷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 입는 옷들이에요. 성소 안에 들어가서 봉사할 때 입던 옷들이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입혀준 그 세마포 옷은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은 그것이 죽은 자들이 입는 옷인데 그 죽은 자들이 입는 그 옷은 뭐냐, 두 가지 옷이 아니고 하나의 옷으로서 짜진 그 옷을 입게 만드는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의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분의 그 의를 힘입고 나간다는 그런 의미가 세마포 옷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입혀줬던 세마포 그 옷이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뭐 났냐?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19장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들을 보니까 전부 다 뭐하냐, 인간의 의의가 가득해가지고 막 섞인 것이 있더라면, 그러니까 전부 벌거벗은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련하고 눈멀고 소경된 자들이고 헐벗고 옷을 벗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 혼인 계약이 가까이니 가까워지니까 그 어린 양들에게 빛나고 흰 세마포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냐? 라오디게 교회가 예수의 의와 인간의 의가 둘이 합혀져 가지고서 그 상태가 그건 뭐냐? 발가벗은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나가지고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옷을 해 입었을 때에 그것을 벗겨내고 가죽옷을 입혀줬듯이 마지막 재림 직전에도 하나님께서 옷을 하나 입혀주잖아요.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도 옷을 하나 입혀주고 마지막 진짜 에덴 동산에 들어가기 직전에 예수님이 몰고 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에덴 동산이지요. 우리가 들어가야 될 땅이란 말. 그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또 뭐를 입혀주느냐? 옷을 하나 입혀주는 거예요. 그게 가죽옷이에요, 가죽옷. 그럼 가죽옷은 뭐냐? 짐승의 죽음으로서 입혀주는 옷이에요. 그래서 세마포를 입혀주는 거예요, 세마포를. 그래서 우리는 그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희생당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게 또 예수님 재림한다니까 흰 두루마기 이런 거 입을 하지 말고 옛날 92년도에 그 예수님 재림한다 그러니까 전부 다 뭐냐 하얀 소복을 입고 기다리고 있다. 아이고 그거 아니고 예수의 의. 아멘. 그 의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 요한서신을 통해서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예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 그런데 마귀라는 놈은 그 예수를 다른 예수로 자꾸만 둔갑을 시킨단 말이에요. 다른 예수. 그럼 다른 예수는 뭐가 되느냐? 두 가지 직조된 옷을 입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두 가지. 왜 사람들이 다른 예수를 잘 받아들이냐?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잘 받아들이냐? 귀에 달콤하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를 부여해주고 인간을 긍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분들 제일 듣기 좋은 소리가 어떤 소리예요? 칭찬이죠, 칭찬. 잘못해도? 우리는 잘못해도 칭찬 듣기를 바래. 응? 제가 참 잘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뭡니까? 칭찬하는 일들인데 물론 일을 잘하면 칭찬을 하지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한 30년 목회를 하면서 하나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타협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특히 복음 안에서 만약에 타협했을 것 같으면 우리 교회 커졌을 거예요. 다 바른 소리 하면 나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바른 소리를 안 하기로 자크를 채워라. 그런데 안 돼. 또 예레미야 같이 확 안 된다니까. 보면 확 또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러면 어김없이. 십수년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교제를 해도 바른 소리 딱 하면은 탁 돌아서더라고. 한두 번이 아니야. 한두 번이 아니야. 이런 일들이 되게 아파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되게 마음이 무거운데, 가까이 할 자가 있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자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도 요한의 심정으로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목양교회 성도들이요, 가까이 할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고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냐. 여러분들 사도 저 바울의 그 서신서를 볼 것 같으면, 맨 끝에 갈 것 같으면 뭐하냐면, 거룩하게 입맞춤하라 그래요. 형제들에게 입맞춤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입맞춤. 그 입맞춤을 한다 이 얘기는 뭐냐, 한 생명일 때만 입맞춤이 가는 거예요. 간 거예요. 아가서를 한번 보세요. 아가서. 오랜만에 이 아가서를 한번 봅시다. 설레는데 이게 아가서. 아가서를 한번 봅시다. 아가서. 아가서 몇 장을 보느냐면은 8장 보세요. 8장. 8장 1절부터 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봅시다. 아가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내가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었다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없인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미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옵겠고 너는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었으리라. 아멘. 이 얘기가 술람이가 술람이가 솔로몬에 대한 그런 그 애정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술람이가 알다시피 엄청 구박을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구박을 받느냐면은 예루살렘 여자들로부터 구박을 받았어요. 구박을 받았어. 그러니까 술람이는 대놓고 솔로몬을 자랑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그 시대 상황을 봤을 때 천하니 천한 촌년이 어떻게 거룩한 그 왕과 사랑을 했다는 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란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술람이는 입 밖으로 자기 신랑을 자랑하고 싶은데, 왜? 술람이는 분명한 뭐가 있어요? 경험이 있잖아요. 경험. 신랑과 하룻밤을 잔 경험이 있잖아요. 자기 경험, 자기 몸에 흔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누구라도 그거는 술람이가 솔로몬하고 하룻밤을 자서 사랑을 받은 그것을, 이것을 끊어낼 수가 없어. 왜? 이거는 경험이기 때문에, 요즘 말로 팩트이기 때문에. 에? 그러니까 술람이는 자기 신랑 자랑할 수밖에 없죠. 솔로몬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시대 사회적 분위기로 봤을 때는 자랑할 수가 없어. 자랑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술람이가 독백하는 거예요. 차라리 네가, 여기서 말하는 네라는 얘기는 솔로몬 왕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내 어미의 오라비였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야. 내 오라비였으면은, 이 이야기는 곧 뭐냐, 한 어미로부터 태어난 오라비였을 것 같으면은 마음 놓고 내가 뽀뽀를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입맞춤을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게 뭔 말이냐면은, 그 당시에 사회적인 그 배경은 보세요. 부부라 할지라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뽀뽀하면 안 돼요. 부부라 할지라도 오로지 뽀뽀는, 입맞춤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한 형제만 할 수 있어요. 한 형. 이게 엄청난 비밀이에요. 이게 엄청난 비밀이라고. 응? 여러분도 보세요. 딱 깨놓고 얘기를 해서, 부부는 아래에서 난 인연이에요. 아래에서 난 인연. 형제는 위에서 난 인연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인연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연은, 부부, 저 형제는 이걸 천륜이라 그래요. 천륜. 이걸 한 어미에서 태어난 형제들인 거예요. 그래서 형제는 뭐냐, 은혜로 결속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형제에게는 흠이 있을 수가 없어. 왜? 그 형제의 흠이 곧 내 흠이 되는 것이고, 형제의 자랑이 내 형제가 되는 것이고, 형제와 형제는 하나야, 하나. 근데 부부는 법이에요. 법적 관계예요. 법적 관계. 법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공개된 장소에서는 부부로 할지라도 입맞춤을 하면 안 돼. 그건 금기사항이요. 그건 법을 어기는 것이 돼. 그런데 한 형제일 것 같으면, 한 어미 안에서 낳을 것 같으면 뽀뽀해도 된다는 거예요. 더 하나 깊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뽀뽀를 한다 이 얘기는 한몸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 된다는 얘기예요. 원래 하나 되는 것은 한 몸에서 나 혼자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할 것 같으면 혼인은 근친하는 거예요. 근친. 아, 이게 또 참. 히브리서 2장에 볼 것 같으면 거룩해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를 일컬어서 뭐라 그러느냐? 한 뭐라 그래요? 형제라 그러는 거예요. 한 형제라 그런다니까. 거룩해 하는 자가 있고 거룩함을 입은 자가 있어요. 거룩하게 하는 자는 우리를 낳아주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낳아진 우리는 곧 뭐냐? 거룩함을 입은 자들인 거예요. 이 둘을 뭐라 그런다? 형제라 그런다니까. 이걸 에덴 동산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아담과 하와가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뭐냐? 한몸 되는 거예요. 이게 한몸. 결혼이라는 것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그럼 한 몸은 누구만 될 수 있느냐? 근원이 같은 사람끼리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뭐냐? 근친혼이라니까. 근친혼. 이거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왜 이 결혼제도라는 이 아래 건 전부 위에 걸 설명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설명을 하잖아요. 위에 것은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예요. 하나. 이질이 들어오면 안 돼. 그럼 그 거룩은 곧 뭐냐? 한 몸에서 난 자만이 하나가 될 때 거룩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걸 거룩한 씨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 유효할지라도, 영이 많이 명을 만들 수 있어도 오로지 하나만 만든 것은 경건한 씨를 얻고자 함이라는 게, 경건한 씨를. 그래서 아담 속에서 누구를 빼내고? 하와를 빼내고, 이 둘을 얻어가지고 둘이 뭐가 되고? 하나가 되고, 이 둘이서 낳은 자식도 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러한 요 상태를 성경에서는 뭐라 하냐? 창세전 언약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라 그래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는 곧 뭐냐? 한 형제, 한 몸에서 난 형제, 한 부모 아래서. 지금 술라비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솔로몬, 네가 내 어미와 똑같은 어미로서부터 태어난 내 오라비였을 것 같으면 내가 마음 놓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는 내 신랑이다 내가 막 입맞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 당시에 입맞춤이지만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막 내가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 저분이 내 신랑이다. 저분이 내 신랑이다. 저 예수가 나의 구주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입맞춤하는 게. 우리가 서로서로 이렇게 성도들 간에 여러분들 무난하고 입맞춤하라는 얘기는 주대인의 힘이고 폭발한 얘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지고서 서로 뭐 하냐? 사귐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사귐을. 너도 예수 이야기하고 나도 예수 이야기할 것 같으면 우리는 예수라는 것을 가지고 서로 입맞추는 거예요. 입맞춘다. 여러분들 뭡니까? 경찰서에 가가지고 수사관들이 이야기를 할 때 범인들 붙잡아가지고 서로 뭐 한다 그래요? 입 맞추지 마. 입 맞추지 마. 이 얘기는 말 맞추지 말란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입 맞춰야 돼. 말이 같아야 돼. 맞습니까? 그 예를 들어가지고서 하나는 법에 속했고 하나는 은혜에 속했을 것 같아. 입 맞춤이 된다, 안 된다? 대화가 안 되지요. 은혜는 은혜로서 입맞춤이 되는 것이고 법은 법으로서 입맞춤이 되는 거예요. 법과 은혜는 벌써 이질적이기 때문에 하나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가까이 할 자와 가까이 하지 말 자가 뭐냐. 은혜 아래 있을 것 같으면 가까이 할 자고 은혜 바 내가 법 아래 있는 사람은 가까이 할 자. 그거는 본인이 알아야 돼. 내가 법 아래 있으면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거북스럽고 법 아래 있는 사람이 친근하고 내가 은혜 아래 있을 것 같으면 법 아래 있는 사람이 불편하고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편한 거예요.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한쪽 사람은 법에 속해가지고 계속 입만 열면 누굴 비방하고 하는데 그럼 은혜에 속한 사람은 그게 듣기 싫어야 돼요. 좀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듣기 싫다. 이래야 되는데 둘이 같이 맞춰가지고 할 것 같으면 둘이 똑같은 놈이지. 지금 이해돼요? 제가 가장 쉬운 이야기로 했어요.
지금 보세요. 사도 요한이 이 사도 서신을 결말을 내면서 그러는 거예요. 가까이 할 자가 있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자가 있는데 사도 요한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한 것이 예수 이야기에서 예수 안에서 난 그 사랑, 형제 사랑 이야기하는데 누가 내 형제냐? 같이 대화가 되고 같은 사상을 가지고 같은 근원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아멘? 에덴 동산 잡으세요. 이걸 아셔야 돼. 이단의 정의가 뭐냐. 이단의 정의는 뿌리가 다른 걸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뿌리가 다른 걸, 근본이 다른 것을. 응? 히브리 언어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다르다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알로스라는 다름이 있고, 헤테레스라는 다름이 있어요. 알로스라는 이 다름은 그 뭐냐. 본질은 같은데 모양이 다른 거예요. 본질은 같은데 모양이 다른 거. 이건 마치 뭐가 같으냐. 에덴에서 흐르는 한 물줄기는 같은데 각각 흘러져서 다른 이름으로 흐르는 것들이에요. 다른 이름으로. 이름은 다를지라도 본질은 뭐이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게 예수라는 본질은 같은데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순결교도 있고 이렇게 같아요. 똑같은 예수 이야기했을 때 우리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알로스라 그래. 이거는 형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위로부터 근원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형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 헤테로스는 뭐냐? 모양은 비슷한데 본질이 다른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은 같은데 그 안에 내용이 달라. 그걸 다른 예수라 그래. 다른 복음이라 그러고 다른 영이라 그래. 이건 하나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도 요한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누구냐? 본질이 다른 사람이야. 교회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뚜껑 열니까 그 내용이 다르더라니까. 다른 예수더라니까. 예를 들어 쉬운 얘기로 우리가 울산 목양교에서 증거하는 예수는 위에 계신 예수를 증거하는데 다른 교회에서 아래 예수를 전한단 말이죠. 마치 세상의 해방자로 오신 예수, 세상에 복을 주는 예수,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는 예수, 이런 예수를 전하는 자일 것 같으면 그건 우리가 말하는 예수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와 한 형제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말하는 이 예수는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는 예수가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의 소원을 기각시켜버리죠.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는 우리를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네 입신양명하고 잘 먹고 잘 살라고 거들어주는 예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는 그 예수는 이 땅에서 우리를 뽑아내는 예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들은 우리의 육적인 이 세상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우리 입지를 넓혀주고 내 이름을 드러내주고 그렇게 하러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에서 뽑아내는 분이에요. 뽑아내는 분.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서 기복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거나 요즘 무당 부닥거리 하듯이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는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다 없다? 안 되지요. 제가 아까 처도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바른 소리 해가지고서 많은 사람들부터 욕을 먹고 갈라서고 한 것은 요런 걸 이야기를 하면 뭐 하느냐? 딱 하고 욕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뒤통수 때리고 나가는 거예요. 이 얘기를 안 했을 때는 그냥 다 아이고 이렇게 해요. 심지어 예전에 서울에 제가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를 많이 다니고 이렇게 했을 때에 목사님들이 와가지고서 만나면은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이렇게 해요 하는데 어느 한 번은 전화가 왔더라고. 목사님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분은 그분 목사님하고 제일 친이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 내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질문의 의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도 알아야 안 됩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죠. 목사님 그렇게 물으니까 내가 대답을 해주는데 우리가 사귐을 갖는다는 얘기는 특히 목사와 목사가 사귐을 갖는다는 얘기는 한 복음 안에서 이게 사귐을 갖는 것이지 예수라는 이 공통분만 안에서 나 또 예수를 전하니까 목사님도 예수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예수라는 그 공통분만 안에서 우리가 만남을 갖는데 사귐을 갖는데 내가 지금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 목사님 믿는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 난 모르잖아요. 그러면 나는 배를 다 까놨잖아, 이제. 뭐 세미나 하면서 모든 걸 나는 다 배를 까놨으니까. 목사님의 배는 난 모른다. 그냥 밥 먹고 차 마시고 하는 거야. 그냥 고개 끄덕끄덕 하면 세상 얘기하면 다 끄덕거리고 다 알지. 그러면 내 편이라 착각하지 않잖아요, 그거.
그래서 진짜 사귐을 가지려면은 목사님의 설교를 내가 봐야지. 목사님의 그 패를 내가 봐야지. 뭐 이게 맞다 아니다 얘기할 거 아닙니까? 딱그 얘기를 했더니깐 어떻게 되더라? 그 이튿날로 아웃돼 버렸잖아. 내가 이렇게 돼 버렸잖아. 소식이 연락이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 그분들은 뭐 하느냐? 아, 정낙원 목사가 조금 인지도가 있으니까 잘좀 나간다 이럴 것 같으면 옆에 와서 같이 친구하고 싶은 거예요. 놀고 싶은 거예요. 이 이름에 빌 옆에서 붙어가지고 같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제가 원하는 교제가 아니에요. 진짜 교제는 내가 전하는 그 예수와 당신이 전하는 그 예수가 다툴 때 그때 교제가 되는 것이지. 그런데 그거 없이 그냥 목사라는 타이틀만 가지고서 같이 교제하자. 그거는 인간적 교제지, 아래 교제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한 교회에 있다고 해가지고 다 교제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네가 품고 있는 예수 내놓고, 내가 품고 있는 예수 내놓고, 네 신앙관 내놓고, 내 신앙관 한번 내놓고 한번 맞춰보자. 근데 그 신앙관이 맞을 때는, 우리 하나네? 되네? 교제가 되네? 이렇게 하면 교제가 되는 것이지. 그런데 내가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가치관, 내 가치관과 저 가치관이 다르다. 그럼 교제 안 되지요. 그냥 밥 먹고 차 마시는 정도밖에 안 돼요. 차 친구밖에 안 돼. 우리는 차 친구가 되는 게 아니고, 복음 안에서 한 형제가 만나는 거예요. 한 형제로. 맞습니까? 그럼 형제는 뭐가 같아야 된다? 여러분들, 형제도 어려워요? 부모가 같으면 되잖아. 부모가 같다는 얘기는 뭐가 같다는 얘기예요? 피가 같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그 피가 생명인데, 그럼 우리 신자들에게 피 같은 생명이 뭐예요? 복음이죠. 예수지요.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하고 네가 믿는 예수하고 같으면은, 우리 형제는 교제가 되는데, 내가 믿는 예수하고 제가 믿는 예수가 다를 것 같으면은 다른 예수지. 이건 이질이기 때문에 하나 될 수가 없어. 사도 요한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전하는 그 이야기, 그 교훈에 창념치 않을 것 같으면은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형제 아니니까. 그런 사람은 멀리 해야 될 사람이고, 집에도 들이지 말고, 말도 섞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형제가 아니니까. 이게 얼마나 야박해요, 이게. 근데 복음은 야박할 수 없다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따라올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라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왜 가라 그래요? 천부께서 나지 않는 자는 절대로 날 따라올 수가 없어. 같이 할 수가 없어.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닌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천부께서 심은 자만이 나를 영접하고 나와 하나 될수 있어. 내가 온 것은 천부께서 심은 그 자를 찾으러 온 것이지. 도나게는 아무나 따라다닌다고 해가지고서 내가 다 어서 옵쇼 환영 이렇게 하지 않는다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망대 비유를 하고 말이죠. 비유를 하는 거예요. 전쟁 비유를 하고. 지금 적국은 만 명이고 네가 지금 100명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전쟁해야 되겠냐 안 해야 되겠냐. 네가 지금 1억짜리 집을 지어야 되는데 네가 지금 100만 원 가지고 있어. 네집 짓겠냐 안 짓겠냐. 그럼 포기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줍지 않게 예수님께서 행하는 기적 몇 가지 보고서 말이야. 그거 보고서 호기심 따라 짜서 다니다가 나중에 네 목숨 내놓으라 할것 같으면 되겠냐, 그게. 나를 따라올려는 것 같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버려야 되는데,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모든 걸다 버리고 날 쫓아야 되는데, 그게 네 가능하냐? 그러니까 괜히 나중에 1년 쫓아다니다가, 아, 안 됐구나 하지 말고, 그냥 지금 가라니까. 내가 얼마나 감사한 너희들한테 배려를 해주냐. 그게 야박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울산복음교회를 세워가는데, 이 철칙이 있어요, 철칙. 이 복음에 합당치 않는 사람 빨리 나가야 돼요. 다른 교회 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쪽에 가가지고 지 마음대로 해야지. 사람은 이쪽에 있든 저쪽에 있든 사람 으쌰으쌰 하는 맛으로 사는 사람인데,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으쌰으쌰 하는 맛이 따로 있고, 다른 교회에서는 으쌰으쌰 하는 맛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와 으쌰으쌰 하는데 이게 영안 맞을 것 같으면 여기서 대신 싸울 이유가 없잖아. 왜 싸우는데? 비싼 밥 먹고. 그럼 자기 좋아하는 데 찾아가야지. 여기 찻집 널브러 있어. 널브러 있다니까, 지금. 오늘 세상에 우리 김수범 집사님이,
아우, 목사님, 이제, 노동절이 그렇게 해서, 근로자의 날이고, 이래가지고, 오늘 쉬는 날인데, 목사님 좀, 대접하고 싶다 해서, 우리 김순남 목사님도 같이 와가지고서, 소고기를 또 사주더라고. 아, 소고기를. 고맙습니다. 소고기를 사줘가지고, 소고기 잘 먹었지. 먹고 나가지고, 우리 김수훈 제사장 그런 거야. 목사님 유명한 찻집 있습니다. 가자, 이러더라고. 이 근방에 있는 찻집들은 거의 뭐 알잖아요. 다녀보면서 뭐그 집에 갔단 얘기가 아니고. 이상한 곳으로 꿀꿀꿀꿀 가는데 세상에 아주 기가 막힌 곳이 하나 있어.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내가 여러분들 모시고 한번 가려고 그래요. 완전 갤러리가 돼 있고 희한한 곳이 있더라니까.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이런 곳이 어디 있었다고. 내가 이 울산 산지 40년 됐는데 내가 이 강동 지역의 유지인데 이런 곳을 못 봤다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 그래가지고서.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서 뭐냐, 차 마시고 말이야, 같이 이야기라고 그렇게 했잖아, 그렇게. 응? 그러니까, 찻집이라 해서 다 같은 찻집이 아니고, 찻집도 다 다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니고, 다 다른 교회다니까. 맞습니까? 그럼 여기에 즐비한 찻집들은 다 장사 다 돼요. 나름대로 다 손님이 있다니까, 당구 손님이 있다니까. A라는 곳이 좋은 사람은 A라는 곳에 가고, 김성원 집사님까지 꽁꽁 숨겨 있는 곳에 찾아가는 사람은 그리로 가는 것이고. 내가 그래서 뭐라 그랬거든요. 문디, 그럼 이런 데 있었을까? 진작 좀 알려주지. 자기 마누라하고만 둘만 왔다 갔다 이러더라. 내가 그래서, 아이고. 지금이라도 알려주니 감사하지. 아니, 내가 한번 여러분 모시고 가려고 그래. 진짜 좋더라고 가지고. 아, 이러면 또 우리 목사님들, 그루토이 목사님들, 궁금하면 오세요. 왜, 저, 뭐냐. 찻집이라고 다 같은 찻집이 아니잖아요.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라고 다 같은 성도가 아니에요. 달라. 찻집마다 맛이 다르듯이, 교회마다 내용이 다르듯이, 전하는 것이 다르듯이, 다 다르다니까.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나 마지막 끝에 이야기할 때 서신서를 끝낼 때는 꼭뭐 하느냐. 무난할 자가 있고 무난하지 말 자가 있는 거예요. 가까이 할 자가 있고 가까이 하지 말 자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100% 공감을 해요. 100% 공감한다고. 응? 제가 늘 그러잖아요. 지금 만약에 사도행전 후서가 써질 것 같으면은 지금도 사도행전 후서는 써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으로 다만 정경으로 인정이 안될 뿐, 기록만 기록이 안될뿐 그냥 써지고 있다니까. 그럼 사도행전 후서가 써질 것 같으면 저는 100% 개런티하는 것이 울산 목양교회는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 왜? 창세동 언약을 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들어가게 돼 있어. 그걸 같으면 내가 이 서신서 끝을 항상 이렇게 설교를 할때늘 마음이 아프고 착잡하고 이런 것이지. 나는 자랑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 바울은 누구누구는 이렇게 얘기라고 누구누구는 이런 사람 무난하고 저런 사람 무난하고 저런 사람 무난하고 저런 사람 무난하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쓴다 할것 같으면은 누구를 문안하고 누구를 문안하고 누구를 문안하고 이런 것들이 없어. 지금 말고 신정동에 있을 때, 신정동에 있을 때는 문안할 사람이 없어. 그러면 내가 그런 이 내용을 이게 설교를 할때 이렇게 볼것 같으면은 마음이 착잡해요. 왜 나는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냐? 왜? 다 그렇게 아프게 하고 간 사람, 기억하기 싫은 사람들만 가득 있어.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왔는가? 내가 뭐가 잘못됐는가? 왜 나는 이런 사람이 없는가? 그런데 시적으로 넘어와가지고, 강동으로 넘어와가지고는 이런 사람이 많이 생겨가지고 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만약에 내가 편지를 쓴다고 같으면은, 김수범이는 소고기를 사줬다. 이렇게 하겠지? 아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교회 거치는 데 대지 말라고. 지금 내가 편지를 쓴다 할것 같으면 내가 주의 종이 내가 편지를 쓸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 입장에 썼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문안 받아야 될 사람 거기에 기록이 돼 있어야 돼요.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으로 기록돼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어요? 소고기를 잘 사줘야지. 저는 소고기 안 좋아해요, 참고로. 에? 우리 에밀리가 좋아하지.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으면 그걸로 최고예요. 저 여러분들 밥한 소도 괜찮아요.
오늘도 그래, 저녁에 이제 또, 우리, 포항에서 또, 최성원 집사님, 윤경 집사님 내려오셔가, 일찍 내려오셔가지고서, 아유, 목사님 이렇게 대접한다고 그렇게 왔어, 왔는데, 그래가지고서, 아유, 그게 아니고, 가가지고 내가 그랬거든. 근로자의 날이라며. 그럼 근로자의 날일 것 같으면 근로자가 돈을 내야 돼요? 내가 돈을 내야 돼요? 내가 밥 사고 갔다니까. 감동을 안 받아요. 아, 이거 무슨. 이 형들 목사가 밥 간다고 이런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목사라는 직업 자체가 하도 얻어먹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제가 거의 다 내잖아요. 여러분들 임직식 할 때도 내돈다 들여가지고 임직식하고, 수련회 할 때도 내돈다 들여가지고 수련하고. 이게 뭐 시켜서 되는 일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게 좋으니까 그게 감사지요. 응? 또 오늘 참석 안 했다고 또 삐지지 말고, 오늘만 날이 아니고 내일도 날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귐을 갖는다는 얘기는 그릇 같은 영 안에서 이렇게 복음의 이 교제 안에서 저는 복음을 같이 있을 것 같으면 최고로 이뻐요. 가장 좋. 저를 가장 대접 잘해주는 게 그게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그 말씀 앞에서 서가지고서 얘기를 했을 때에 그 복음을 다 이해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것 같으면 그 최고죠. 그래서 제가 우리 김소분 집사님한테 오늘 엄청 대접을 받은 것이 뭐냐. 참하시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이 설교를 어디 들을 수 없는 설교를 해가지고서 독보적인 설교를 해가지고서 아무리 씻고 자기도 뭐 다른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는다 그러더라고. 문디 내 몰래 다른 거 듣고 있네 또. 아이고 씨.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맞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 소리 들으면 난 기분 좋지요. 그건 여러분들이 밥잘 먹고 이렇게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 잘 먹었습니다 하고 똑같은 거예요. 최고의, 목사의 최고의 대접이 그거라니까. 아, 목사님 설교 참 진짜 너무 좋아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것 같으면 내가, 하지요, 나도. 근데 설교에 대해서 태클 걸고 뭐 한다고 같으면 속상하지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도 아들 보내가지고 그 일을 시켜놨는데 그 아들의 일을 박수 치고서 찬송할 것 같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떻게 하시지? 근데 그 아들에 대해 이 아들이 일한 것에 대해 가지고 자꾸만 뭔가 흠결을 제거하고 뭘 흠을 한다는 것 같으면은 우리 하나님 화내죠. 저도 하나님 심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아요, 똑같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외부의 사람이 울산 목양교회 성도 욕한다, 저도 화가 나죠. 네가 뭔데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그렇게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느냐? 나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칭찬을 한다는 것 같으면 나는 어떻게 한다? 그러면 저기 저 데리고 가 모시고 가가지고 차사 줘야지. 오늘 비밀 장소에 가지고서 지금 이런 것들이 보세요. 왜 이게 서신서마다 공이 그렇게 얘기를 하냐, 사귈자 사귀지 말자를 얘기를 하느냐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복음의 이 본질을 지키는 것이. 왜?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어떻게 하는지 마귀라는 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다가 뭘 잠깐 썩는다니까, 썩는다니까. 자꾸만 퓨전을 말이야. 이렇게 썩는다니까. 예. 그래서 마지막 종말 때에는 이 썩음이 온 세계 창궐에, 이걸 하이브리드 시대 그래. 노아 시대 같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섞여가지고 네피림 났듯이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다 인간의 의, 성화라는 이 의를 섞어가지고 괴물을 낳고 있어. 괴물들을. 이거는 신자가 아니고 이상한 괴물들을 낳고 있다니까. 에일리언을 지금 낳고 있다니까. 공상과학 만화, 영화 같은 데볼것 같으면은 외계인들을 전부 뭐로 만들어놔요? 에일리언을 만들어 놓잖아. 왜좀 신선 같은 사람을 이렇게 만들지를 않고 그런 걸 만드냐? 인간의 의식 구조가 그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전부 그 괴물 신앙 가지고, 괴물 신앙을. 교인들이 다 예수 이야기인데 뚜껑 열면 다른 예수라. 교회는 딱, 교회, 우리도 교회고 뭐 예수야. 달러, 다른 예수가 있다니까.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 분별하셔야 돼요. 형제는 누구다? 의미가 같은 자, 한 의미 밑에서 태어난 사람, 피가 같은 사람, 이게 형제야. 이게 우리가 입맞춤 할 사람이야, 입맞춤 할 사람. 근데 형제 아닌 사람은 입맞춤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야가서 그러는 거예요. 술람이가 그러는 거예요. 의미한테 교훈을 받고, 그러면 네 오른팔으로 나를 안고 왼손으로 나를 덮으라. 이게 무슨 의미예요?
부부간에 한 몸 되는 과정이잖아. 이게 오른손으로 말이야 베개, 왼손으로 베개, 오른손으로 돕고 하는 것은 안아달라는 얘기잖아. 한 몸 되는 사상이잖아요. 이게 사랑이라니까. 사랑 이해돼요? 우리가 복음이 갖고 한 은혜 안에 서 있을 것 같으면은 대화가 돼. 대화가 서로 말이 하나가 된다니까. 이게 입맞춤이라니까. 입맞춤. 아멘? 그것이 은혜 아래에 있을 때는 흉 허물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형제가 뭘 잘못했다고 해가지고서 따지지 않아요. 따지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난 자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정죄함이. 왜? 은혜로 대하기 때문에. 왜? 형제는 뭐로 대하, 무슨 법으로 되어 있다? 은혜의 법이에요. 부부는 무슨 법이 되어 있고? 부부는 법적 관계고, 형제는 은혜의 관계고. 아멘? 그래서 형제가 우리가 같은 한 부모 아래서 태어난 형제들, 자식들 그러잖아요. 서로 마음에 안 맞아져도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걸 잘라낼 수가 없다니까. 미워도 끌고 가야 되고, 좋아도 가야 되고, 미워도 가야 되고. 왜? 부모 때문에. 부모 때문에. 왜 저런 새끼를 낳았어요? 내가 할 수 없어. 내 같으면 그런 새끼를 안 낳겠지. 근데 낳아준 걸 어떡하겠어. 나도 그 부류 속에서. 그러면서 우리는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동생이고 내 형이고 내 오빠고 내 누나고 할 것 같으면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같이 싸워가면서 뭐 하느냐. 그래서 이게 집안에서는 마음에 안 들면 티격태격 해도 밖에 나와서 내 동생이 내 누나가 내 오빠가 욕 들어먹을 것 같으면 뚜껑 열린다니까. 네가 왜 내 동생이 뭐라 그러는데, 네가 왜 내 누나 뭐라 그러는데, 막 이게 나온다니까. 이게 형제라니까. 형제. 맞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봤을 때 다 우리 모자리야. 모자리들은 모자리들, 모지람이라. 이게 다 문제 많아. 보통 문제가 많은 게 아니라. 그런데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한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의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하잖아요. 왜? 거기는 법의 세계가 아니고 은혜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게 형제, 형제. 맞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대하는 게 그렇잖아요. 이 교회도 큰 틀을 봤을 때는 우리는 한 형제, 한 형제. 그래서 우리가 조금 모자람이 있고 작은 거 있을 것 같으면 그냥 덮어두는 거예요. 덮어둔다니까. 다 이해하고 말이죠. 밖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할 것 같으면 가만 안 두지요,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냐면은 한 복음 안에서 한 형제로 지금 난 거예요. 예, 복음이 들려진다는 얘기는 그건 우리 실력이 아니잖아요. 복음이 믿어지고 복음이 들려진다는 얘기는 여기서 또 못 하나 쳐놓고 갑시다. 듣는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말하는 말을 들으면 안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은 아래 이야기, 아래 이야기. 로고스는 아래 이야기고, 말씀은 레마는 위에 이야기, 위에 이야기. 여기서 제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그게 다 말씀을 듣는 게 아니야. 그냥 말로 들어, 말로 들어. 말로 듣는 사람은 아무리 이 말씀을 많이 들어도, 오래 들어도 바뀌질 않아. 네, 그 식이야.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 기어 심령을 기경을 시킨다니까. 법의 사람을 뜯어고쳐가지고 뭐로 만들고? 은혜의 사람 만들고.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 우리는 모두가 다 아래 것으로 났어. 그런데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우리 이 안에 이 기경을 해가지고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악들은 제거하고 법은 제거하고 하나님 은혜를 심어놔가지고서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토해내는 것이지.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 그런데 사람의 말을 들을 것 같으면 이거는 백날 들어도 안 돼요. 그게 설교를 오래 듣는데도 바뀌지 않는다? 그 사람은 계속 말로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은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그거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말씀이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되죠. 성령의 능력이죠. 그래서 아시아 일곱 교회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요. 그럼 그 이야기를 성령이 얘기를 해요? 목사가 얘기를 해요? 아니, 아시아 일곱 개 사자가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아시아 일곱 개 사자가 말하는 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성령께서 하시면 뭐가 되고? 말씀이 되고. 아멘? 그럼 그 말씀을 받으면 뒤집어지게 돼 있어.
아무리 완악하더라도 그 말씀이 다 거칠한 것 같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사람을 바꾸게 돼 있어. 바꾸게 돼 있어. 고로한 사람을 뭐냐? 중생했다, 거듭났다, 달라졌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일어나야 돼. 반드시. 그 사람이 신자라니까. 그런데 교회 수십 년 다니고 예수 뭐 그렇게 아무리 오래 다녀도 말이 안 바뀌어. 매 입만 열면 비판 정죄 나오고 이렇게 한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말 들으러 온 사람이지 말씀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말을 해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증거가 되도록 만드는 그게 돼야 돼. 그럴 때는 그 이 말 제 말을 듣는 사람들이 변화가 자꾸 일어난다니까.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아멘. 그래서 반드시 교리와 삶이 하나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따로 국밥이 되면 안 돼. 말을 들으면은 교리는 이해를 하겠는데 삶이 안 돼. 이거는 곧 뭐냐? 말로 들었기 때문에. 삶을 일으키는 것은 말씀이 들어가야 돼. 말씀이. 아멘? 그 성령의 능력에 그 말씀이 그 사람을 파고들 때에 뭐가 달라지느냐? 언어가 바뀌고 삶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뭐가 자꾸 바뀌어요. 바뀐다고. 그럴 때 아, 저 사람 달라졌네. 아, 저 사람 달라졌네. 옛날에는 저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달라졌지? 이럴 때 뭐하냐? 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은혜를 줘가지고 바뀌어지게 하는구나. 그럴 때 그 사람이 우리가 뭐냐? 그런 것을 우리가 뭐냐면은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성화. 걔가 전선되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제 말 뜻을 알겠어요? 이건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그럼 그 성화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께서 하는 거예요? 주께서 하는 것이죠. 지금 인본주의 성화주의자들은 내가 성화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내가 이걸 이다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이루어 가신다니까. 누구의 거룩함까지? 그리스도의 거룩함까지 우리를 그 안으로 가. 또 이야기인데 못을 친다. 그리스도의 거룩함까지 가라 그러니까 내가 뭐 갈고 닦아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 거하는 게 거룩이에요. 예수 믿는 게 거룩이에요. 아멘? 어떤 상황이든 내 꼬라지 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살면 그게 거룩이라니까. 거룩.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일으킬 것 같으면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과 비거룩을 자꾸 갈라내려요. 그게 창조는 지금도 뭐하냐? 날마다 창조가 일어난다니까 우리 안에서. 왜? 우리 안에는 항상 뭐하냐? 가난 직접석이 다 없어진 게 아니고 남겨놓은 무리들이 조금만 있을 때는 발로 한단 말이죠. 이게 비거룩 세력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장악을 하고 말씀이 떨어지면은 이놈들을 잠잠치 못하게 에? 문둥병이 바로하지 못하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계속해서 만약 우리 안에서 재창조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재창조의 일을 한다니까. 그럼 그 창조의 일이 일어날 때마다 뭐 하느냐? 우리 옛것은 기각당하고 새 것이 채워지고 하늘에 가서 채움을 입고 땅에 가서 기각당하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언어가 바뀌고 삶이 바뀌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표정도 바뀌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뀌어질 것 같으면은 그냥 복음 들으면 얼굴이 확 빛나는 거예요. 복음 들을 때 그 들으면 너무 좋아가지고 듣고. 응? 그 복음에 끌려서 복음의 능력에 따라서 내가 가가지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궁뎅이 흔들면서 말이에요. 설거지 할 때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하면서 말이죠. 그러다가 심심하면 목사님 소고기 사줄게요 하기 전화도 하고 말이죠. 사람은 반드시 자기 안에 있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자꾸만 법이 나올 것 같으면은 경계를 하라고. 같이 그러지 말고 맞장구 치지 말고. 맞장구 치면 똑같은 놈이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볼 것 같으면은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고 기억하기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있다니까. 사도 바울도 목회를 하면서 특히 로마서 16장 같은 데 볼 것 같으면은 막 이렇게 문안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내 목숨보다 더 귀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대신 고개도 갖춘 사람입니다. 마지막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력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 바울을 예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누구누구 기억하고 누구누구 알아주고 누구누구 알아주고 이렇게 해보세요. 거기에 이름이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복영수기가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어디에? 무난하라는 속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야, 그 인간 사귀지 말라.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 이게. 우리가 한복음 안에서, 한 교회에서 한복음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모두가 문안하라 이렇게 들어가야죠.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 울산교회, 울산 목양교회를 그만두고, 어디를 갔다, 다른 교회를 갔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울산 목양교회 이렇게 편지를 할 거 아니에요. 할 것 같으면은, 누구누구 잘 있어요, 누구누구 잘 있어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을 잘 하겠어요? 소고기 사준 사람은 잘 하겠지. 오늘 걔 소고기 얻어먹고 아주 말을 못 해. 우리 김수원 주사님 아주 얼굴을 못 드려. 그건 똑같아요. 내가 어디 가가지고서 이렇게 문안을 할 때는 예수님의 심정이 똑같지요. 그게 사도 바울이든 사도 요한이든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이분 이때 당시에는 순회 목회를 했잖아요. 순회 목회. 돌아다니면서 목회를 했잖아요. 교회들마다. 그러면은 그때마다 그 교회 가정에 모일 것 같으면은 어, 그 집 잘 있냐? 그 집사님 잘 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 이건 은혜를 잊기 때문에 그 다 하나 생명과 한 생명이라고 그래요. 한 생명이라고. 응?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귀기 싫은 사람이 있어. 아주 그 사람 사귀지 말라고 그러고. 노골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 부류에 들어가면 안 되지요. 맞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다니까. 그런 의미에서 목사 힘들게 하고 하지 말라니까. 이걸 목사 알아달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한복음 안에서 이게 교제가 돼야지. 맞습니까? 우리는 인간적 의리로 모인 자들이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모였기 때문에 복음이 떨어지면은 그 복음 안에서 희노애락을 함께 해야죠. 복음이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고 복음이 슬퍼하면 슬퍼하고 말이죠. 같이 그게 해야죠. 그게 식구지. 맞습니까? 우리는 모두 위로부터 난 은혜로 은혜로 합해진 한 식구가 돼야지. 아래 법으로 해가 아래 것으로 해가지고 법적 관계 있을 것 같으면 안 돼. 이건 언제든지 깨져요. 그래서 부부는 이혼을 할 수 있어도 형제는 이혼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건 안 된다니까. 갈라낼 수가 없어. 이걸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한 걸 인간이 갈라낸다 못 갈라낸다 못 갈라. 이거는 이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이해됩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형제 만들어줬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낳아줬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흠이 있어도 잘라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잘라내지 못하고 끝까지 우리를 뭐 하냐? 은혜로 보듬고 가는 거예요. 보듬고 가는 거.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 갔을 때에도 우리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은혜로 우리를 감싸가지고서 보쌈해가지고서 데려가신 그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찬송할 수밖에 없죠. 그게 우리 신자의 운명이라니까, 운명. 그래서 어느 시대고 초대교회 그 시대가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 사도들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가 완성되어가지고서 우리는 율법의 다른 의를 받았다. 우리는 율법의 다른 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의의 안에서 세워진 것이 교회 공동체인데 이런 자들이 모여있는데 막이라는 놈은 꼭 거기다 갈라디안식으로 말이죠. 다른 복음을 섞는 거예요. 인간의 의를 잠 섞는다니까. 율법을 섞는다니까. 이걸 섞으니까 사도 요한은 그렇게 섞는 자들은 절대 그런 교훈을 우리가 전한 교훈 외에 다른 교훈이니까 이런 자들은 이 집에 들이지도 말고 같이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래. 이게 얼마나 냉엄한 거예요. 이게 냉정한 거예요. 이게. 왜? 그만큼 이 복음의 지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처럼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 사도 요한은 지금 이 편지를 쓸 때가 거의 죽어갈 때예요. 끓는 가마 속에서도 튀김돼가지고 나온 사람이라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 한 분 때문에. 복음 하나 지킨다고. 그래서 죽으라고,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죽으라고 밤모섬에 던져놨는데 거기서 벌벌벌 하늘에 계시를 받고 벌벌 살아나와가지고서 돌아와가지고서 그래서 에베소 교회 가가지고 목회를 하다가 나중에 그냥 더 돌아가셨다니까. 천수를 하고 돌아가셨다니까. 사도 요한은 그게 한이 있지, 한이 있지. 이 복음에 대한 한이 있지. 그러니까 내가 전한 그 복음 위에 다른 걸 전할 것 같으면은 그는 받아들이지 말고. 근데 이단이니까.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냉엄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이건 인간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윤리 도덕적으로 듣지 마세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윤리 도덕을 넘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윤리 도덕보다 더 우리가 그 귀중한 가치가 뭐냐? 생명의 가치요. 생명의 가치에 더 고귀한 가치가 없어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 가치가 절대적인 가치예요. 복음이 그런 거예요. 복음이 그런 거.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약의 경우에 그냥 타협했을 것 같으면 죽을 일이 하나도 없지요. 아니 폴리갑도 죽기 전에 자기 친구한테 그냥 예수 안 믿는다 공갈이라도 좋으니까 그냥 한마디만 해라 그 한마디 했을 것 같으면 안 죽지. 그런데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자기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록 자기 목숨 떨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를 부인할 수 없어서 그냥 죽은 거예요. 작년에 죽은 거예요. 찬송하면서 얼마나 그 폴리갑 믿음을 지켜서 순교하는 그 모습이 그 폴리갑을 죽였던데 참례한 사람이 나중에 회개해가지고서 말이요 예수 믿었다니까 거기 같이 있던 사람들이 그만큼 뭐냐 복음은 절대적인 거예요. 타협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저도 똑같은 거예요. 누구든지 장세 언약이나 이 복음 안에 있을 것 같으면 귀하게 여기고 근데 이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고 할 것 같으면은 저도 싫은 거예요. 싫은 거라니까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내가 만약에 이걸 어디 주워 들어가지고 남의 거 뺏겨가지고 한다는 것 같으면야, 아니 그럴 수 있겠지 하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바울이 계시로 받아가지고 알았듯이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20년 동안 골방에서 이 창세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걸 깨달아가지고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들이 안 듣고 싶을 것 같은 말씀 난 교회 안 하면 안 했지 이 복음은 내가 포기를 못한다니까. 그만큼 복음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이 복음이라니까. 저는 그,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가지고 공유를 하기를 원해요. 공유를 하기를 원해. 공유될 때는 우리가 뭐냐 한 가족이 되고 한 형제가 되는 것인데 이게 공유가 안 될 때 뭐 지 편리할 때는 이용하고 편리하지 않을 때는 버리고 할 것 같으면은 그건 한 형제가 아니죠. 그건 그 사람은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이지. 제가 많은 목사님들이 다가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교제에 손을 내밀어도 언뜻 손을 안 내미는 이유가 그런 게 있어요.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에 다 이걸 가지고서 재료를 이용하려고 그래. 재료를 이용하려고 그래. 내가 이런 걸 전했다고 해가지고서 그 전한 것을 자기가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으면 이단이라 그런다니까. 내가 전도사로 교육 전도사로 있을 때에 그 담임 목사에게 이런 말씀을 얘기해 줬을 때에 그때 그 목사님이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내가 나오니까 이단이라 그러더라니까. 이게 다 사람마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은 쓰고 유익 안 되면은 팽 하는 거예요. 꼭 일을 못하는 목수가 연장남을 한다고. 저는 내가 부인당하는 것보다 복음이 폄훼당하는 게 그게 더 싫어. 그래서 이 혹시 이 복음이 또 이용 가치로 또 전락할까 잘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도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돼. 다 우리가 내밀잖아요. 우리 형제 아이가 내밀잖아요. 형제 아이가 내가 내밀으래도 항상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목사님들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그때 얘기하시라고. 당신 폐를 한번 내놔봐라. 내 폐를 이런 것이다. 그렇게 해서 공감이 돼가지고 서로 소통이 되면 되는 것이고 대화가 되면 되는 것이고 안 될 것 같으면은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빠이빠이 하면 돼요. 원수질 것도 없고 왜 원수를 져야 되는데 그 먹기 싫은 짜장면 먹기 싫은 사람에게 짜장면 먹어라 짜장면 먹어라 내가 짜장면을 좋아하니까 짜장면 먹으라 할 것 같으면 그걸 어떻게 먹겠어. 그냥 짬뽕을 줘야지. 너는 짜장 나는 짬뽕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취향대로 가짜 그거 하면 돼. 싸울 일이 아니라니까. 싸울 일 이걸 싸움을 건다는 얘기는 뭔가 그 사람이 꼼수가 있다는 거. 다른 게 있어. 다른 게 있어. 다르기 때문에 싸움을 좀 거는 거예요. 휘말리지 마세요. 싸울 일이 아니라니까. 싸울 일이 아니니까 당신이 이렇게 믿으면 그렇게 믿으세요. 뭘 이걸 가지고 내가 설득할 것도 아니고 믿어지면 믿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고. 사람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면서 가장 힘든 게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응? 이제 주일 요번 주일날 이제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전쟁해서 이기고 말이야 그 일날을 구했다니까 그 일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막 이런 일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속에 복음들이 다 담겨 있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를 외롭게 만들어 외롭게 만들어. 사람을 의지할 것 같으면은 절대로 하나님께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러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나라. 그런데 인간들은 사람하고 같이 외로우니까 사람하고 사귐을 가지려고 그래. 그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도 사귐이 맞는 것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을 것 같으면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관심이 없어요. 그건 그 사람들이 나를 알아준다 해서 내가 기분 좋고 안 알아준다 기분 나쁘고 그거지 아니에요. 내가 기분이 좋고 나쁜 건 주님과 이 관계 안에 있는 것이지. 그럴 것 같으면 사람이 나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뭔 상관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사가 여러분들 알아준다고 안 알아준다 그걸 가지고 힙이 삼지 말라니까. 내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하지 않고 여러분이 만난 예수 안에서 희비하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하고 내가 만난 예수하고 내가 설교를 통해서 난 이런 예수 만났으니까 이런 얘기할 것 같으면 그게 맞아 떨어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한다? 그러면 주되이 내밀으라니까. 또 진짜 주되이 내밀지 말고 입맞추라니까 말씀 안에서. 아멘? 그게 아니면 아닌 것이고. 신앙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강제로 하라는 적도 없어. 억지로 하라는 적도 없고. 믿어지면 믿는 것이고 안 믿어지면 못 믿는 것이고. 사도 요한이 이런 서신서를 전할 때에도 사도 요한의 이야기가 믿어지면 믿는 것이고 안 믿어지면 사도 요한을 억지로 믿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꼭 이단들은 뭐라 그러냐. 억지로 믿으라고 그랬죠. 신천지 같이 이단들 같이 말이에요. 은밀한 표교 활동을 해가지고 사람을 꼬시잖아요. 그걸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러잖아. 이단들이 그렇게 오면은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보험 들어달라 그러나. 예수를 그렇게 해가지고 믿게 해야 되냐. 그게 결국 이단이야. 이단의 특징은 뭐이다. 사람을 뭐 한다. 포섭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포섭한다. 이건 100% 이단이에요. 100% 이단. 뭐 교회 뭐 빙자해가지고 뭐 포섭하는 건 전부 100% 이단이에요. 진짜 할 것 같으면 오지 않아도 돼요. 아유, 한번 또 들어보시고. 아유, 우리 교회 그런 사람 많잖아요.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하고 싶은데요. 아니 오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유튜브도 들어보고 글 블로그에 글도 보고 또 보고 또 보세요. 하도 이단들 많으니까 나도 이단일 수 있으니까 혹시 또 보고 그렇게 했더니까 안 오잖아. 옛날 같으면 오라 그랬지. 이제 그렇게 돼서 될 문제가 아닌 걸 알았기 때문에 수십 년 하면서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 그래서 이제는 누가 온다 할 것 같으면 그래서 축 환영 이러지 않는다니까. 말씀 때문에 오면 감사할 것이고 말씀 아닌 사람은 아무리 좋아도 가는 것이고 간다고 섭섭해하지 않고 온다고 환영을 하지. 그러나 복음 안에서. 아멘?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최소한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귐을 가지려면 최소한도 3년은 지나봐야 안다고 내가 그러는 거예요. 3년은 지나봐야. 처음에는 억수로 잘하는 척 해요. 딱 하다 보면은 거기 들어와. 그래서 제가 예수님도 엄밀히 따지면 3년 반을 지켜봐야 돼. 3년 반을. 이게 암까망인지 숟가막인지. 요즘은 그걸 더 해야 돼. 한 5년은 지켜봐야 되겠더라니까. 은광사님도 자신하지 마. 아직 5년 안 됐으니까. 안 까먹은지 술 까먹은지 몰라, 지금. 아무도 몰라, 이거를. 이 결국 뭐냐. 아, 인간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자꾸만 사람 의지하다가 자꾸만 이렇게 대치기 당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속이 상하잖아.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체득한 것이에요. 아, 사람 믿지 말자. 그렇다고 해서 대놔놓고 니 남 믿나 이렇게 할 필요는 내 청문회는 안 해요. 호구조사도 안 하고 그냥 좋다고 따라오면 따라오는 것이고. 근데 언제든지 뒤통수 때릴 확률이 있다 생각해서 뒤통수는 항상 이렇게 대고 대고 다니지. 항상 이렇게 대고 다니지. 언제 칠지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잘 때도 이렇게 잔다니까. 은중유골이에요. 은중유골. 한복음 안에 있을 것 같으면은 그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날짜가 무슨 중요하겠어요. 복음 안에 있을 것 같으면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꼭 아유 3년이 안 됐는데 3년 반도 안 됐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한복음 안에서 것 같으면 어제 만나도 그것이 통해. 왜 그러냐? PR을 내가 구분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구분하기 때문에. 그 내가 묻죠, 내 안에 주님한테. 제가 맞아요, 안 맞아요? 묻지요. 그럴 것 같으면 주님이 자기 봐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사귀는 것이고, 아니다, 이럴 것 같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근데 이 목구멍에까지 올라와도 안 열린다니까, 이게 안 열린다니까. 이건 그 싫은 사람 보고 사랑해라고 한번 해봐야 된다, 안 된다? 안 돼! 똑같아,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자기 정체성을 복음으로서 증명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증거를 받으시라고. 여러분들, 뭐 땀새 여기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이에요. 창세의 언약이라는 그 복음 안에 담겨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 듣기 위해서 여기 왔잖아요. 아멘? 그러면은, 다른 거 보지 마시라고. 목사가 소리를 친다. 그것도 보지 마시고. 목사가 잘생겼다는 것도 보지 마시고. 잘생긴 잘생겼잖아. 그렇게. 그것도 보지 마시고. 응?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그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만 보시라고. 저 사람이 뭐를 전하느냐. 저 사람의 절대 가치가 뭐냐. 그걸 받쳐가서 그것이 서로 소통이 될 것 같으면은 아래 것으로 인하여 조금 뭐 기분 나쁘고 이런 것들 다 무마시키고 그냥 그거 하나로서 그냥 다시 돌아가면 돼. 아멘? 마귀라는 놈 아래 것 가지고 계속해서 이 관계를 허물을 뜨리려고 그래요. 섭섭하니 말이야, 그럴 줄 몰랐다. 섭섭이가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들 무너져버려. 섭자만 들어와도 뭐 해야 된다? 그래서 저 짜장면 먹으러 가도 짬뽕 속에 섭도 먹지 말라니까. 아이고 참말로. 섭이 뭐예요? 홍합을 섭이라 그런다니까. 또 진짜 홍합 먹지 말라 소리가 아니고. 섭자만 들어오면 딱 하라니까. 섭섭이가 이놈이 또 들어왔네. 그래서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애써서 이거 하셔야 돼. 이거 하셔야 돼. 빈틈 놔보세요. 딱 그 빈틈 들어와가지고서 그때부터 이것이 자꾸만 키워져가지고서 나중에는 뭐냐, 대적자가 돼버려. 그게 딱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대적자가 될 것 같으면 그때부터 설교가 들리는 게 아니고 또 나를 치네 막 이런다니까.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 죽어요. 그럴 것 같으면은 이 교회에 있으면 안 돼. 싸우려고 하지. 내가 그러잖아. 어디가 싸우려고 하지 말라니까. 안 되면 조용히 떠나시면 되고. 맞으면 함께 가는 것이고. 아멘? 그게 마귀는 항상 이거 빈틈을 노리고 들어온다니까. 꼭 상대편의 공격수 같아요. 수비가 빈틈만 있으면 어떻게 하더라? 주여, 이것도 이해가 안 된다. 마귀라는 놈은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그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뭐 하냐, 조금 빈틈 들었다 그럴 것 같아. 이걸 다시 마무리 오므려 가지고 이걸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관략관 조이듯이 꽉 조이라고. 그 조금 비워질 것 같으면 안에 게 흘러나와. 냄새가 나. 오만 것들이 미움과 시기에 질투와 빈내 이런 게 다 나온다. 냄새가 나온다니까. 관략관 벌어지지 않도록 뭐 해야 된다? 가다가 나온다. 어떻게 한다? 이렇게 서가지고서 내가 알려주잖아. 이렇게 서가지고서 딱 잡아가지고서 오리걸음 하면서 그렇게 해서 나오지 못하게 해야지. 나 간다 하면 쫙 흘러버릴 것 같으면 온만 냄새 다 나가버려. 여러분들이 빈틈이 들어오려면 딱 잡아가지고 이놈의 새끼 또 들어왔네. 그래가지고 하지 못하더라고. 그럴 땐 입을 뒤집시곤 해도 쥐어! 내가 왜 이랬습니까? 지금 바닷가 좋잖아. 파도 치는데 가서 소리 칠 것 같으면 말도 안 들려. 그냥 혼자서 방을 하고 오라고 그냥. 또 방을 한다 그러니 샬라하라 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하고 소리쳐가지고 독대하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속에 있는 그것의 내용물 싹 쏟아내고 와야지. 거기에서 신앙은 그런 거예요. 싸우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어떤 것인데. 그러니까 이 복음 상하지 않도록 사도 요한식을 할 것 같으면 제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싶어요. 누구든지 이 복음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 같으면 사귐을 갖고, 이 복음을 폄훼하는 사람 같으면 여기에 대해 반할 것 같으면 사귐 갖지 말고. 다 복음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다 형제가 아니고, 그것이 법을 토해내는지 은혜를 토해내는지 하늘의 가치를 쫓아가는지 땅의 가치를 쫓아가는지 잘 구별해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한 형제인지 아닌지 구별해서 형제 같으면 서로 사귐을 갖고서 하오하면서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된다니까. 사도요한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주놓하게 얘기하는 것은 이단은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이게 얼마나 매몰찬 이야기냐고. 그만큼 뭐냐,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복음이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아멘?
예수가 우리 생명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그 예수 한번 여러분들이 지켜내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참 복음이 무엇인지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배웠습니다. 사도 요한은 육체로 오신 그 예수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다른 걸 썼거나 빼면은 다 이단이라고 했고 그런 사람은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가 자랑할 것 없고 예수 위에 다른 걸 이야기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들도 같이 인사하지 않고 입맞춤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서게 하시고 같은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는 한 형제로서 교제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